자, 이번 시간은 제2과목 열역학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21번 원통형 용기의 기체 상수 0.529kJ/kg K의 가스가 온도 15도씨에서 압력 10MPa로 충전되어 있다. 이 가스를 대부분 사용한 후에 온도가 10도씨로 그리고 압력이 1MPa로 떨어졌다. 소비된 가스는 약몇 킬로그램인가? 단 용기의 최적은 일정하며 가스는 이상 기체로 가정을 하고 초기 상태에서 용기 내의 가스 질량은 20킬로그램이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용기가 20킬로그램이라 놓고 소비가 됐다는 걸막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거 둘 중에 하나고 대부분 사용했다니까 이거 찍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좀 문제를 문제 낸것 같기도 하고 저게 답은 답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해서 PV는 자 초기에 M1RT 원이죠? 예, 여기서 이제 V 뭐냐면 용기 최적 일정하다 했으니 예, 이제 V 최적 먼저 계산을 합니다. M1RT1 이것을 P로 나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면 20kg이잖아요. 20 곱하기 0.529 그리고 T1 초기에 15도씨죠. 15도씨니까 15도하기 273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압력이 10 메가파스칼이죠. 10에다가 킬로파스칼로 하면은 이게 이제 만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킬로파스칼로 해야지 나오니까. 세제곱미터가.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것은 약0.305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M1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M2. 변화되었을 때 M2를 구합니다. M2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RT2. RT2분의 P2. V는 같으니까 V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P2, 이게 1MPa니까 1000kPa 곱하기 V, 이건 똑같죠. 0.305. R은 얼마예요? 0.5이고, 0.529다. T2는 10도씨니까 10 더하기 273. 이렇게 되죠? 그래서 M2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2kg이 나옵니다. 2kg. 그러면 맨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소비된 가스 이것은 맨 처음에 질량 빼기 나중 질량 20 빼기 2 하면은 18kg이다. 이런 문제죠? 2번 18kg. 18kg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0도씨의 물 1000kg을 24시간 동안에 0도씨의 얼음으로 냉각을 하는 냉동 능력은 몇 킬로와트냐 하면서 얼음의 융해열은 335kJ/kg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냉동 능력. 시간당 냉동 능력을 보시면 얼마냐 하면은 얘는 M 감마. 이게 되죠. 그래서 M은 얼마? 1000 곱하기 감마 335. 이리하여 335 000 킬로줄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거를 24시간당의 냉동력을 이거를 24시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당 있잖아요. 24시간으로 보면은
24시간에서 바로 이게 얼마가 되냐 보면은 24시간 네, 계산을 하십니다. 그러면 13 9 5 8 킬로줄 퍼 아워다. 그죠? 이걸 이제 예, 킬로와트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요거는 아워니까 초로 13958. 예, 쉼표입니다. 요거를 요거 초로 하면 어떻게 해요? 3600이죠. 3600에 분의 13958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예, 약 3.88 킬로와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3.88 킬로와트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23번 들어갑니다. 부피 500리터인 탱크 내 고도 0.95의 수증기가 압력 1600 킬로파스칼로 들어 있다. 이 수증기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이런 문제고, 단, 이 압력에서 건파와 증기의 비체적 VG는 0.1237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포어스의 비체적 VF는 0.001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도 X는 습증기 중량분의 증기 중량이잖아요. 자, 그래서 습증기 중량은 어떻게 되냐? VG. 예, 빼기, 그 다음에 VF. F. 여기는 VX 빼기, 요거 F로 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요거는 어떻게 되냐. 예, G분의 V 빼기, VF, 그 다음에 G 빼기, F.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 요것이 얼마라고 하냐면은 500리터라고 그랬어요. 500리터. 500리터니까 세제곱미터로는 0.5죠. 0.5. 그다음에 요거. 요게 얼마예요? 0.001이다. 여기 0.001이다. 그다음에 요거는 얼마예요? 0.1237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0.95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G를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 0.05 여기 0.95 곱하기 0.1237 더하기 0.001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약 4.25kg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시겠습니다.